그렇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생기죠. 네, 그쵸, 빛이 그쵸. 없으면 그림자는 아예 없는 네.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요.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짙은 그림자도 빛을 막을 수는 없어요. 작가님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이고 아마 주변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딱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뭔가 공통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네. 남다른 어떤 그 네. 의지, 불굴의 의지, 네. 예, 또 타이밍, 네. 좋은 타이밍을 잡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에디슨도 천재들이 1%의 영감과 99%의 그쵸?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운동을 나가보면은 운칠 기삼, 내 능력이나 기술은 3이고 네. 운이 70% 따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다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야 되고 네. 다소 또 그 타이밍적인 운이 좀 따라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A라는 기업에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은 지금 뭐 굉장히 큰 성공을 누리고 있는데 네. 파이를 큰 파이를 누리고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의 성공의 열매는 이제 그의 10분의 그쵸. 1밖에 안 돼. 예. 네. 그래서 꼭 성공하고 싶으신 만약에 이제 부업으로 투잡으로 쓰리잡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중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품만 좋아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력이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하고 타이밍까지 네.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타이밍을 많이 잘 잡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합법적인 그 다단계 네트워크 기업과 네. 이제 불법적인 네트워크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럼 이제 합법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는 다 정상적인 거고 믿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상법이 피라미드 상법으로 진행되는 회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에 많은 고민을 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일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일까 저는 이제 남다르게 고민을 많이 해봤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하부 조직의 피를 담보로 하는 회사들은 법적이라고 할지라도 피라미드 상법이라고 합니다. 네. 하부 조직의 피를 담보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피라미드 삼각형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제품을 샀거나 투자한 돈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네. 그 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라미드 상법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품을 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제품을 갖다가 많이 사서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그 매출에서 수당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지급이 됐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 만 한 단계야. 네,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다행인데 못했을 때는 쓰라린 가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피자는 피멍 들게 하는 자, 피멍의 네. 피자, 피눈물 나게 하는 피눈물의 피자. 네, 네. 그래서 피라미드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부 조직의 출혈, 이 사람들이 하는 돈, 제품을 산 돈이 수당으로 풀어주고 있다라면은 물론 중간중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재구매가 많이 된다라면 관계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최근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한 가입비 또는 배팅을 할 거라 이런 돈이 네. 풀어주고 있다면은 네. 이거 피라미드 상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제가 그 건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꼭 사고 터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으로 하지 말고 네. 사전에 위험성 있는 회사들을 자료로 소명하라고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사재기로 또는 배팅으로 피해자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네. 옴니트리션이라는 제도가 네. 만들어졌어요. 오, 옴니트리션. 네. 이것은 네.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은 50%를 제품을 구매했으면 50%를 판매했다는 소비자 명단을 제출해요. 그래서 사재기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끌어올려 가지고 70%를 소비자한테 팔았다는 것을 소명해라.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서류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면은 네. 피라미드 상법을 막을 수도 있겠지만 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매출액이 언제 많이 뜨는지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로 마감날 많이 뜨면 사재기입니다. 시장날에. 네. 마감날. 마감이라는 게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평상시에 사 쓰는 게 아니고 막 마감날 실적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배팅하는 매출이 급증합니다. 그런 회사들 가려내 가지고 소명해라.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한 지식이 있는지 또 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량이 따져 올리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더 이제 엄밀하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수당으로 풀어주는 돈,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소명해라. 통이 돼서 정상적으로 유통 마진에서 네. 전략된 부분을 가지고 나눠주면 명분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배팅한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 이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회사도 그렇게 피라미드 상법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아,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잘 관리되고 감독이 되면은 정말 좋은 마케팅 회사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잘 관리도 안 되고 감독도 안 되니까 이걸 악용
악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단계라는 나쁜 이미지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생기죠. 네, 그렇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아예 없는 네. 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요. 근데 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짙은 그림자도 빛을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죠? 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이 아무리 강해도 이 좋은 장점이 앞으로 잘 사용돼서 펼쳐나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너무나 효율적인 마케팅이고 제가 책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에도 다 유익하다고 해놨죠. 네. 그럼 이제 그 맥락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선 그 유통 차원에서 본다라면 유통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분야예요.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 10대 재벌 안에서 2개 회사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유통업체가. 네네. 그럴 만큼 유통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래들은 유통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모든 소득을 다 회사가 챙기고 있는 거죠. 그,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유통의 혁신을 이끌 수가 있어요. 네네.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낮출 추세가 소비자들한테는 이익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의 혁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5조 2300억이라는 매출액 중에서 1조 7800억 정도가 수당으로 풀렸어요.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고 제품이 유통이 됐다면 1조 8천억에 가까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유통회사에 들어갔죠. 그렇죠. 유통회사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유통회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소비자들 또는 사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갔으니까 소득이 분배가 된 거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지고 양극화 해소는 국가 과제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의 분배를 이루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 유통업체 배만 불리다가 이제는 소비자가 소비자와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작가님 인터뷰를 쭉 듣고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인생 2막도 이제 그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회는 많이 변할 거라는 거죠. 엄청 발전하고 또 모든 게 또 풍요로워지는 세상이고 편리해진 세상인데 사실 그렇게 편리해진 세상도 돈 없으면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또 AI,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은 일자리 위협을 이해할 거라는 거죠. 많은 분야에서 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아마존의 그 물류센터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IBM의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로봇도 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환자 수술 방법, 비유할 약, 사후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과외 의사들이 뭐 4개과 8개과 뭐 복잡한 의사 수술은 그렇게 과가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의논해서 수술 방법 이제 의논해서 하잖아요. 무슨 약을 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왓슨은 2시간, 3시간 걸릴 일을 전문의들이 8명, 9명, 10명 모여가지고 2, 3시간 토론해가지고 결정 내릴 그 결론을 왓슨은 10초, 20초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왓슨의 그 결정은 수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놓는 결론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내놓는 그 치료 방법 보다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밀려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의사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AI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커진다라고 본다라면은 일자리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그 노후 문제 지금 이제 장수 시대의 문이 열렸는데 평균 수명이 90살만 된다고 하더라도 60살이나 65세 인퇴해가지고 25년에서 30년을 또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길어진 노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일자리 시켜줍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는데 젊은 층들이 일자리 뺏는다고 또 항변을 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나이 든 사람들이 거기 또 끼울 그릇은 없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퀸즈 대학의 크리스틴 오버럴 교수가 평균 수명 120세 복인가 재앙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 교수는 네 가지를 해결하면은 복인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결 못하면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무전장수예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그거 불행하다. 사실 맞잖아요. 지금 우리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발짝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쵸. 하루 살아갈 때 얼마 쓰는지 한번 뽑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살아내는데 돈 꽤나 많이 들어가요. 그쵸, 뭐 잠자는 비용, 뭐 먹고 뭐 마시고 차 타고 뭐 그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초기에 시작한다면 3년 안팎만 고생하면 평생 기반 닦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러시아 속담이 그러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 하루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결혼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불행하게 살면 길어 그 기간이. 그쵸. 고통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세 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길어. 그죠? 세 번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앞으로 장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뭔가 돈도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벌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병 장수를 들고 있어요. 사실 몸이 아프면은 세상 불행해요. 그쵸. 힘들어요. 네, 옛날에는 10년 병상에 효자 없다 그랬지만 네. 지금은 10년 병상 어림도 없습니다. 1년만 누워 있어서 예, 다들 그 저기 요양병원 네. 요양원 보내려 그럴 거예요. 그쵸. 몸 아프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독거 장수 혼자서 그러니까 네.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혼자서 오래 살게 된다라면 그것도 참 불행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 핵가족화 되고 자녀들도 한 명 뭐 잘나야 두 명 낳는 이 시대에 자녀들이 같이 살아주는 것도 참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뭐 친구들이 만약에 떠나고 나면은 뭐 어디 가서 나이 든 노인네들이 끼기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돼. 혼자 살면은 외롭고 심심하고 우울증 오고 또 무기력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 여럿이 같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동호인들끼리 같이 집을 지어서 사는 세상 이런 추세가 많이 만들어질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무업 장수인데 네. 하는 일 없이 오래 사는 거.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사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편안하면 오래 살까요? 좀 몸이 일에 좀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살까요?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요? 지나치지 않으면은 네. 일하는 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자전거를 제가 세워놔 보니까 그냥 이거 저기 자갈길을 뭐 이렇게 막 활트길이든 자갈길이든 막 타고 다니면 타이어가 자극을 받아. 근데 가만히 세워놓으면 더 온전할 것 같은데 세우는 거 상하버려. 근데 굴러다니는 이 타이어는 네. 오히려 막 여러 군데 막 부딪히면서 하는데도 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 몸도 그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또 일이 있어야 내 존재 이유라든가 보람을 느끼면서 삶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나이 먹어서 어디 젊은 사람들 일자리 어려운데 일할 수가 있겠나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만큼은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자기가 떠나기 전에는 노년이 다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업 할 수 있어. 무업이 아니야. 일할 수 있어. 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좋아하고 그룹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성공해 있잖아요. 네. 그 성공담 듣고 싶어서 몰려들어. 그쵸. 나이 먹었어도 할 수 있다고 롤 모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대체적으로 건강 기능식품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돈도 버니까 무전이 아니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둬야 한두 개 정도는 누구나 해둬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일자리도 또는 고도 분배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